반갑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 11시 레벨업 주식회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오진승 전문가입니다. 추석 연휴 전 마지막 방송을 제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하고요. 게다가 오늘은 또 제가 이 레벨업 주식회라 신대가 방송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방송이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작을 의미를 하기도 하죠. 어떤 걸 마무리를 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하듯이 우리도 15강 동안 열심히 달려온 만큼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끝! 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다시 함께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변화해 나가는 그런 첫 시작으로 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마지막 방송인 만큼 굉장히 알차게 준비를 했고요. 늘 그랬듯이 시작은 또 명언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워렌 버핏, 또 워렌 버핏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고 특히나 요즘 같은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 전에 또 마지막 방송이라고 제가 깜빡할 뻔했는데 노란톡방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갖다 대시고 찍으시면 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혹은 QR코드 찍는 게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유료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오진승 세 글자 보내주셔도 마찬가지로 노란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톡방 입장하시면 저와 함께 장중에도 더 가깝게 소통하실 수 있고요. 더불어서 강의 듣다가 궁금한 점들 혹은 지금까지 15강 열심히 달려오면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 공부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내용 있으시다면 노란 톡방 통해서 또 질문도 많이 주시고 저와 함께 소통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워렌 버핏 대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황금비가 내리는 15분을 잡아야 합니다. 이 황금비가 과연 뭘까요? 황금비는 자주 있는 기회는 아니겠지만 일단 황금비가 내리면 바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황금비는 주기적으로 내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황금비를 직접 내리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황금비가 내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현금을 쌓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비유적이고요. 그냥 읽었을 때는 이 황금비가 도대체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문장을, 이 말씀을 굉장히 의미 깊게 특히나 요즘 같은 약세장이 지속될 때는 더더욱 우리가 새겨둬야 할 명언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황금비라고 하면 주식시장 아무래도 워렌 버핏이니까 또 주식 우리 시장 관련한 명언을 하셨겠죠. 황금비는 바로 시장에서 기회 우리가 지금 같은 약세장에서는 사실 어떤 종목을 담더라도 매매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인 게 분명한데 황금비가 내리는 시기에는 어떤 종목을 담더라도 어떤 매매를 하더라도 사실 지금 같은 시장보다는 훨씬 더 매매하기가 수월해지겠죠. 바로 이 황금비는 재작년 2020년 3월장부터 쭉 대세 상승을 이어갔던 그런 황금 같은 시장의 시기를 의미를 하겠고요. 우리가 황금비가 자주 내리지는 않습니다. 항상 상승이 있으면 그 이후에 상승 뒤에 따라오는 건 하락이죠. 분명 자주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황금비가 언제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 자주 있지 않은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바로바로 행동할 준비는 미리 대비를 해둬야 한다라는 의미겠고요. 황금비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이 시기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또 자주 있지는 않지만 분명 주기적으로 내립니다. 하락을 하면 상승을 하고 상승을 하면 하락이 있듯이 이 시기는 분명 주기적으로 올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황금비 같은 기회의 시장도 분명 주기적으로 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시장이 올라가 주세요. 비가 내려야 해요. 비가 와요. 비가 오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황금비가 내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시장 내일 올라가야만 해요.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밤새 기도를 한다고 해서 절대로 시장이 올라가지는 않죠. 그냥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환경이라든지 미국장의 영향을 받아서 시장은 제멋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직접 황금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지만 그때를 기다리며 주기적으로 분명히 있을 이 황금비의 시기를 기다리면서 그 전에 현금을
쌓아두고 대비를 해둬야 한다. 언제든지 행동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쌓아둘 필요도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명언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 문장 한 문장 그 의미를 해석을 해봤고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하락은 기회다. 시장에서 하락은 기회입니다. 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고 뭐 그렇다더라 그런가 보다 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면 하락을 기회로 느끼기보다는 아, 또 하락장이네. 아, 오늘도 빠지고 어제도 빠지고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만약에 하락장이 기회라면 이렇게 우리가 안타깝게 끝나라 끝나라 하고 있지는 않겠죠. 하락을 기회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현금이 있으셔야지만 현금이 없는 분들께는 하락을 한다고 기회가 아니죠.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있는 분들은 분명 이 하락을 기회로 활용을 해서 추후에 있을 상승장에 주기적으로 내릴 수 있는 그 황금비에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금을 잘 모아두고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간혹 아,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건 뭔가 손해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하락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현금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시장 하락은 기회다라는 걸 또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는 사실 이 하락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하락에 대한 기준은 모두가 다르고요. 어느 누군가는요, 시장이 하루에 2%만 빠지더라도, 아, 이거 너무 많이 빠졌네. 기회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시장 한 30%는 빠져야지 그게 기회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잡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분명한 거는 시장이 하락을 했던 그 어느 때도 매번 항상 기회기는 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코스피 지수를 봐도 그렇고요. 뭐 코스닥 지수를 봐도 그렇고요. 미국의 뭐 나스닥 S&P 미국 지수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언제든지 하락은 분명 기회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락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우리가 자, 이런 시점에서 하락이 기회구나 라고 해서 매수를 했다면 사실은 약간의 분명 기회는 맞았어요. 뭐 여기서 매수를 했더라도 결국은 2년 뒤기는 하지만 올라가기는 했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웬만하면 최대한 이 하락의 꼭지점에서 잡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의 영역에 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효율적인 구간에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하락에 대한 이 바닥권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하락에 대한 기준을 잡는 방법, 제 기준을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셔서 나만의 기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시장을 볼 때 첫 번째로 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아마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에 시장이 빠지기 시작할 때부터 제가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강조를 드렸을 겁니다. 자, 그때는 사실 환율이 이렇게 치솟진 않았었는데 어제자 최근 기사를 보시면 우리 환율 1380원대를 돌파를 했고요. 시장 안정화 조치 필요시에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미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죠. 자, 정부 입김도 그런데 안 통하네. 폭등한 환율 이제는 1400원까지 가나 뭐 1500원까지 가나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시장을 보기 위해서는 환율을 빼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환율 차트를 보시더라도 2020년 3월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쭉 추세 상승 우리가 공부했던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 전고점들까지 돌파를 하면서 1350원대를 오히려 지지 구간으로 활용을 하면서 쭉 상승하는 모습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분석할 때 시장을 보기 위해서 왜 환율을 봐야 할까요? 아, 환율 말만 들어도 어려운데요. 아, 그 뭐 환율이 올라가면 뭐 외국인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잠깐만 간단하게 이 환율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마찬가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번만 이해해 두시면 정말 술술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외우지 않아도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통은 외우셨을 거예요.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요. 아, 그러면 수출 기업에 좋다더라. 그리고 환차손을 우려하는 외국인들의 자금은 이탈될 거다라는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외우기만 한다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건요. 처음에 1달러의 가치가 우리나라 돈 1,000원과 같았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가 이 환율을 표현하는 표현을 하는 그 기준 자체가 1달러를 기준으로 삼죠. 1달러가 이 우리나라 돈의 얼마의 가치를 가지는가를 기준으로 뭐 1,200원에서 이번엔 1,380원대까지 급등을 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원래 1달러가 1,000원이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있었죠, 실제로. 자, 그러다가 환율이 올랐어요. 환율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1달러가 1,200원의 가치를 가졌다라는 거죠. 즉, 1달러가 1,000원일 때는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었는데 자, 1,200원으로 1달러의 가치가 1,200원으로 되면서 환율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랐습니다. 자, 우리가 헷갈리실 수 있는 게 환율이 올랐다. 우리 돈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돈의 가치가 높아졌네요? 좋네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이 과정에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환율의 상승, 우리나라 돈이 많이 필요한 게 원화 가치의 하락이라는 거. 이 부분을 꼭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요. 자, 환율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말이 의미를 하는 건요. 원래 우리가 10달러짜리 옷을 구매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환율이 1,000원일 때도 1,200원일 때도 옷의 가격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제 미국의 옷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달러. 우리가 이 옷을 사기 위해서는 10달러가 필요한데 자, 환율이 변했습니다. 똑같은 10달러인데도 1달러가 1,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만 원만 있어도 왜냐하면 만 원이 10달러니까 만 원으로 이 옷을 구매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환율이 올랐습니다. 환율이 1,200원으로 오르게 되니까 우리가 10달러짜리 옷을 사기 위해서는 1,200원으로 1달러가 1,200원의 가치를 지닐 때 10달러를 내기 위해서는 12,000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 물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갈 때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거의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물건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원래는 10달러짜리 옷을 사는데 만 원이 필요했는데요. 이제는 똑같은 옷을 구매하는데 환율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12,000원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가치가 높아지면 더 적은 돈이 필요할 텐데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같은 옷을 사는데도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 즉,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원화 가치,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달러와 대비해서 하락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자연스럽게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원화 가치가 하락을 했다라는 거는 수출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판매를 할 때 원화 가치가 줄어들었죠. 원화 가치가 싸졌으니까 다른 나라, 해외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싸게 보이는 같은 금액인데도 싸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늘어날 수 있고요. 수출이 많아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출 기업에 긍정적이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기계적으로 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환율이 올라가면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것까지는 위에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원화 가치가 빠지게 되면 외국인들은 가만히 그냥 우리 시장에 우리 코스피 시장에 투자를 하려고 환전을 했죠. 이 달러화를 원화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전을 했겠죠. 자, 그러면 이 원화 가치가 쭉쭉쭉 떨어지는 동안, 즉 환율이 쭉쭉쭉 올라가는 동안 우리나라 돈을 우리나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해도 그대로 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손실이 생기는 겁니다. 이 환율로 인한 손해를 바로 환차손이라고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인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샀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은 굉장히 아쉽게 떨어지고 있지만 올라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항상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으니까요. 자,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는데 만약에 환율이 올라갑니다. 주가도 올라가는데 환율도 올라가요. 자, 그러면 외국인은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2%의 수익이 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환율이 상승을 했어요. 원화 가치가 똑같이 환율이 상승하면서 2%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은 주가가 올라서 주식에서 수익이 났을지라도 환율로 인해서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환전을 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손실이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환율로 인한 손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외국인의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것.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아, 왜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올라가면 시장이 빠질 가능성이 높구나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아무래도 외국인 기관 자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게 되면 시장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라는 거. 여기까지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그대로 이해를 하신다면 환율이 올라가면 시장이 빠진다라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환율까지 봤고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환율이 1,200원대였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천천히 우리 환율이 올라오게 되면서 즉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외국인의 자금 이탈 역시도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량 역시도 자 여기 빨간색 선이 환율이고요. 오른쪽으로 꺾이고 있는 파란색 선이 외국인 순매수량인데 환율과 반대로 반비례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바닥을 찾기 위해서는 시장이 돌아서는 시점을 찾기 위해서는 반대로 환율이 고점을 찍는 그 순간을 같이 분석을 하신다면 조금 더 유용하게 환율과 함께 우리 시장을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첫 번째로 시장을 보는 게 환율과 함께 봤다면 두 번째로 바로 거래대금입니다. 이 순매수세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앞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만 이 개인의 자금으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주도를 하는 경향이 크죠. 최근에도 그랬습니다. 시장이 빠질 때 개인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 시장이 더 빠지고요. 참 마음이 아파요. 개인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외국인과 기관이 그 매도 물량을 받아가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모습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개인들이 전반적으로 좀 매수를 진행을 하고 더군다나 거래대금 자체가 과거 2020년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했던 그런 시장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거래대금 자체가 뭐 855억, 600억, 많은 날에 뭐 2,900억 간간이 가끔 가다가 1조 좀 넘어가고요. 이렇게 거래대금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지루하고 잔잔하고 재미가 없는 그런 장이 연속되고 있죠. 자,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고 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이 다시 유동성이 조금 풍부해질 필요도 있겠다라는 거 두 번째 측면으로 그리고 그 유동성이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우리 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즉 환율과 이 자금들, 자금 동향,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이슈도 체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우리 시장을 분석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해요. 시장을 분석할 수는 있죠. 분석을 할 수는 있는데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한다. 100% 맞추겠다라는 거는 불가능이고요. 오히려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쓸데없이 시장을 맞추려고 집착하는 것보다 기업 공부를 하고 다른 이제 분석을 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한 시간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자는 게 아니고요. 분석하는 과정에서 꼭 체크를 해야 하는 게 바로 시장 외부적인 매크로적인 환경들 이슈 체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요즘은 계속해서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뜨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게 시장이 빠질 때는 제가 지난 우리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이 빠지면 안 좋은 얘기들 가득가득 하고요. 시장이 올라가면 또 긍정적인 좋은 얘기들 가득가득 한데 지금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거의 한 2주 동안 시장이 흐름이 딱히 좋지는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 관련된 기사를 보시면 안 좋은 것들 투성이에요. 외환 보유고가 또 감소했다. 경제 안전판 지금 문제 없나? 이런 얘기. 또 3전 팔고 연기금이 3전을 팔고 있다. LG엔솔 샀는데 증시 하방 압력 더 키우고 있다. 이런 얘기. 블랙록에서는 연준이 경제 위험 자산을 심각하게 무너뜨릴 거다. 굉장히 기사 제목이 자극적이죠. 아이비들이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도 힘든데 시장 너무 많이 빠졌는데 이제는 좀 바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아직 바닥 아니다.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분위기를 형성하는 이슈 자체가 좀 바뀔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분석할 때 환율 그리고 거래대금, 수급 또 이슈까지도 함께 체크를 해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강조를 드렸던 부분, 시장을 차트만으로 분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은 정말 여러 가지를 보고 분석을 해도 100% 예측을 하지 못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를 우리가 도움을 받아본다면, 차트를 통해 도움을 받는다면 여기에 주목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제가 여러분들과 이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혹시 또 우리 유튜브로, 너튜브로 영상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댓글로 한 번씩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였을까요? 차트로는 어떤 걸 봤으면 좋을까요? 바로 대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세 전환 종목도 그렇고요. 시장도 그렇고요. 가장 중요한 건 추세 전환이다라고 늘 강조를 드렸고요.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추세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하락 추세선이 우리 코스피 지수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아직까지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사실 단기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는 구간에서 많은 분들께서 우리 시장 이제는 저밸류 구간이니까, 저평가 구간이니까 올라갈 수 있다. 현금 다 쓰자. 이제는 매집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외칠 때 제가 우리 노란톡방 계신 분들께는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단기 바닥을 형성한 건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매매하기 좋은 시장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하락 추세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겠고요. 물론 단기 매매는 열심히 해야죠. 이런 구간들 활용해서 짧게 소액으로 수익을 내기에는 충분히 좋은 장이 될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런 하락 구간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비중을 투자하고 우리 황금비가 내릴 때 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때 쓸 현금은 남겨두셔야 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 차트를 볼 때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분석을 하실 때도 짜잘짜잘하게 오늘 올라가는구나, 내일 올라가는구나 이런 부분들에 너무 집착을 하시기보다는 큰 추세를 보시면서 추세를 돌려주는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환율 봤었고요. 우리 또 뭐 봤었죠? 이 거래대금, 수급 봤었고요. 시장의 추세 봤었고 이슈도 함께 보는데 마지막으로 대중들의 의견. 사실은 이게 뭐 논리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 이 주식시장에서 꽃길은 항상 대중의 뒤안길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대중과 똑같은 길로 가게 되면 시장에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오히려 다수가 얘기를 하는 것과 반대로 갔을 때, 다른 생각을 했을 때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말해요. 시장 빠진다는데 또 누군가가 얘기해요. 시장 오른다던데 다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사람들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시장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그 누구도 모르고요. 워렌 버핏도 모르고요. 피터 린치도 모르고요. 대표적인 그런 투자의 대가들도 모르는 게, 예측할 수 없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시장이 올라갈지 빠질지 내가 맞아, 너가 맞아 이렇게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시장이 나오더라도, 시장이 올라가도 빠져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즉 황금비가 내릴 때까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황금비의 기회를, 황금비가 분명 내릴 거예요.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100% 확실한 건 주기적으로 이 황금비는 내릴 겁니다. 황금비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잘 대비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또 오늘까지 열심히 이 명언 살펴봤고요. 복습, 오늘 마지막 시간인 만큼 꼼꼼하게 복습할 건데 그 전에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시장 관련해서도 조금 더 세세한 분석들 자주 드리고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도 되지만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 조금 더 편하게 큰 화면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화면 준비했으니까 화면 보시고 또 조금 이따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들 공부를 했었네요. 실기 차이, 가장 중요한 기본부터 시작을 해서요. 차트 공부 쭉 하다가 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15강 중에 여러분들께 최대한 많은 것들 알려드리기 위한 이 노력들 보이십니까? 재무제표에, 공시에, 또 투자의 대가 전략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 내용들 하나씩 하나씩 전부 기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기준 만드시는데 훨씬 더 수월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복습해보겠습니다. 실기 차이 종목을 분석할 때는 실적 기업 차트 이슈 이 네 박자가 모두 맞춰져야지 한 가지만 보고 매매를 하게 되면 확률이 떨어진다라는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추세, 추세 방금도 말씀드렸어요. 시장의 추세를 봐야 하고요. 추세를 볼 때는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거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을 보셔야 합니다. 상승 추세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꺾고요. 상승 추세가 전환되면 하락 추세로 바뀌는 거겠죠. 하락 추세로 바뀌는 시점은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는 시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구간. 수익 중이라면 매도 구간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 하락 추세 같은 경우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그어지는 선이고요. 하락 추세니까 안 좋아요. 이런 종목 안 볼래요? 아니죠. 우리는 추세 전환의 시점에 주목을 해야 하고요. 항상 하락도 영원하지 않고 상승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 하락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이 시점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다, 매수 시점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박스권도 같이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캔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양봉과 양봉의 꼬리와 음봉이 제가 이거 색깔을 어떻게 바꾸는지 몰라서 파란색이라고 가정하고 파란색이라고 하고 그릴게요. 양봉과 음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윗꼬리, 아랫꼬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의미를 이해하시면서 캔들이 차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외우자. 아니죠.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면서 해석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추세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쌍봉, 쌍바닥, 헤드앤숄더 등등 여러 가지 패턴이 있지만 이런 패턴들, 추세 패턴이 전환되는 시점, 원래는 하락 추세 패턴이었는데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주목하자 말씀드렸고요. 자, 다섯 번째 이동평균선 너무너무 중요해서 하나하나 제가 소주제로 나누기까지 했습니다. 방향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너무 당연해서 여러분들께서 잊어버리기 쉬운 그 방향 공부했고요. 너무 당연해요. 이평선이 위로 향하면 상승 방향, 아래로 향하면 하락의 방향을 가리키지만 우리가 종종 이 사실을 잊곤 한다는 거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지지와 저항 이동평균선이 캔들의 아래에 있어요. 캔들이 이평선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 이동평균선은 지지의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캔들의 위쪽에 이평선이 놓여있게 되면 이 위쪽에 있는 이동평균선은 저항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공부했습니다. 자, 세 번째 배열. 정배열과 역배열. 우리가 이 캔들의 위에 있으면 저항이고 아래에 있으면 지지 역할을 했는데 그 지지와 저항이 바뀌게 되면서 서서히 배열이 바뀌게 되고요. 자,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게 단기 이평선이 위쪽에 있고 장기 이평선이 아래쪽에 있으면 안정적인 정배열 상태라는 말씀 드렸고요. 반대로 장기 이평선이 위쪽에 있고 아래쪽으로 단기 이평선들이 놓여 있으면 위쪽에 장기 이평선, 아래쪽에 단기 이평선이 놓여져 있으면 역배열, 위쪽에 있는 이평선들이 캔들의 위쪽에 있으면서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배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방금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괜히 지웠네요. 자, 배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교차되는 지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크로스가 생기죠. 이동평균선들이 크로스가 생기면서 자, 장기 이평선이 아래쪽에 있고 단기 이평선들이 위쪽으로 올라가요. 즉, 정배열 상태로 바뀌게 될 때는 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이 위쪽으로 상향 돌파하는, 위쪽으로 뚫어주는 골든 크로스가 생기고요. 반대로 역배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는 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이 아래쪽으로 돌파하는, 하향 돌파하는, 즉 장기 이평선이 위쪽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데드크로스가 생긴다라는 거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연결되죠. 지지, 저항, 배열, 이 크로스가 모두 연결되면서 생기는 개념이고요. 이격도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은 그 회귀의 법칙과 뭐 그런 제가 과학적인 용어들까지 써가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평선은 멀어지면 가까워지려고 하고요. 근데 또 가까워지면 멀어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이격도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이평선들의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다면 다시 좁혀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자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거래량은 신뢰도다.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래량으로 우리가 주가의 방향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거래량을 통해서 우리 앞에서 추세를 보고 이동평균선을 봤는데 자, 추세가 전환됐어요. 이게 뭐야?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자, 주가가 막 움직이고 있는데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상승 추세선이 그려졌습니다.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을 하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훅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 추세가 이탈된 이 흐름에 대한 신뢰도는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진다라는 걸 의미를 했고요. 반대로 추세가 전환이 되긴 했는데 거래량이 요만큼이에요. 전날 거래량보다도 훨씬 적고 아주 의미가 없는, 즉 신뢰도가 없는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살짝 이탈을 하더라도 이 이탈이 신뢰도가 없는, 딱히 믿을 수 없는 그런 흐름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앞에서 공부한 거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는 게 바로 거래량이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자, 일곱 번째 재무제표, 현금 흐름표와 자산 재무상태표, 즉 자산, 자본, 부채의 개념,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더불어서 PER, PBR, ROE, EPS, BPS 이런 어려워 보이는 영어들 사실은 그것도 역시 개념만 알면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는 거 우리 이제 재무제표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딱딱딱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하지 않더라도 해석하실 수 있도록 개념 말씀드렸습니다. 자, 공식 공평하게 알린다라는 뜻인데 뭐를 공평하게 알릴까요? 이 투자자들이 모두 알아야 할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공평하게 알렸는데 나만 이해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나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공평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많이 뜨는 증자와 감자에 대한 말씀 드렸고요. 이게 악재인지 호재인지 더 이상은 도대체 이게 악재인가요? 하고 질문을 주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할 수 있게 마찬가지로 개념 이해하자 말씀드렸고요. NCAV 전략, 여러 가지 대가들의 전략들이 있지만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잘 한국 시장에서도 쓸 수 있는 순 자산 가치를 이용한 벤저민 그레이엄의 전략 말씀을 드렸죠. 순 유동자산이 즉 유동자산에서 부채까지 뺀 그런 순 유동자산이 시가총액보다 많다면 이 회사를 전부 사들일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순 유동자산이 있다면 그 기업은 저평가된 기업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 가치를 찾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까지 너무나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복습만 했는데 시간이 쭉 흘렀네요. 자, 오늘은 이 내용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또 한번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이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잊지 맙시다. 자, 실적 기업 차트 이슈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의미를 하는 거. 실적, 먼저 안정적인 매출을 내는가. 이게 제가 첫 시간에 준비했던 PPT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실 수 있겠죠. 아, 매출? 매출만 보면 될까요? 안 되죠. 우리는 중요한 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특히나 당기순이익은 일회성 비용이 포함될 수 있는데 영업이익 같은 실질적으로 기업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이익 같이 함께 봐야 된다라는 거, 또 적자가 지속되지 않는지 현금 흐름, 유보율과 부채 비율도 함께 보자라는 거 앞에서 재무제표 보면서 공부했었죠. 또 기업을 볼 때는 어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지, 미래의 성장성은 있는 기업인지, 투명한 기업인지 이런 내용들 보셔야 하고요. 자, 차트 상승 추세인가? 요것만 봐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우리 이제는 공부했어요.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바뀌는 그 전환, 추세 전환 시점 봐야 하고요. 상승 추세인가?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신뢰도를 보기 위해서 충분한 거래량이 동반됐는가도 함께 보시면 차트 분석할 때 훨씬 좋겠죠. 더불어서 시장을 주도하는 이슈는 어떤 건지, 이게 과연 단발적 이슈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이슈인지, 연속성이 있는 이슈인지 함께 보셔야 하는데, 자, 제가 차트와 이 실적에 대해서는 강의를 쭉 해드렸는데 기업과 이슈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실기 차이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제가 이슈와 기업에 대한 얘기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장 트렌드 매매, 우리가 실기 차이를 보는 이유는 시장은 계속해서 바뀌어요. 상승 시장일 때도 있고 하락장일 때도 있는데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는 시장 속에서 한 가지 매매법만 계속 고집을 하게 되면 우리는
도태됩니다.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상승장에서 먹혔던 그런 기법을 하락장에서도 쓴다. 말도 안 되죠. 하락장에서 쓰던 기법을 상승장에서 쓴다. 굳이 왜 그럽니까? 자, 우리는 이 변화하는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시장에 맞는 시장 트렌드 매매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시장 트렌드도 봐야 하지만 종목도 유형별로 투자 포인트가 다르다는 점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왔고요. 실적주, 성장주, 테마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모두 공통적인 부분도 있어요. 추세 전환을 하는지 시장도 추세 전환을 하는지 봐야 하지만 종목 역시도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뀌는지 혹은 상승 추세가 하락으로 꺾이진 않는지 이 추세 전환은 모두 공통적으로 봐야 할 사항이고요. 자 그리고 기업의 문제가 없는지 아, 물론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테마주 같은 경우는 실적주보다는 뭐 기업에 살짝 적자가 있어도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진 않은지 이 기업이 뭔가 뭐 과거에 굉장한 기업 내부에 문제가 있었던 기업이라든지 그런 리스크가 있는 기업은 애초에 피하는 게 좋겠죠. 즉 우리가 매매를 하지 못할 만큼 그런 문제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관리 종목이에요. 뭐 관리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테마주든 성장주든 실적주든 일단은 피하는 게 우리의 계좌를 지키기에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실적주 같은 경우는 기관 수급을 봐야 하고요. 어닝 시즌에 주목을 해야 하고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성장주는 외국인 수급을 봐야 되고요. 왜 그럴까요? 기관은 실적주는 기관을 보고 성장주는 왜 외국인을 봐야 할까요? 그리고 금융 환경 봐야 되고요. 테마주는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량 수급을 봐야 하고요. 이슈와 일정을 봐야 하는데 하나씩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적주입니다. 실적주는 말 그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 실적이 좋고 좋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좋은 실적을 유지할 걸로 예상이 되는 즉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을 의미를 하고요. 자, 기관들은 우리가 기관들이 투자를 할 때는 테마주로 매매를 할까요? 아, 지금 이 종목 올라가고 있네? 아, 지금 이 종목 이슈가 있네? 매매해야겠다라고 기관들이 매매를 할까요? 아니죠. 기업들을 분석을 하고 기관의 자금은 실적의 추정치에 따라서 아, 이 기업이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오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자금이 움직이는 동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실적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즉 어닝 시즌은 3개월마다 발생을 하기 때문에 60일선. 60일선이 우리가 한 달이 원래는 30일이지만 그 주말 빼고 나면 20일 정도. 대략 20일선이 한 달을 나타내는 선이라면 자, 60일선. 20일 곱하기 3. 즉 세 달은 60일선. 특히나 실적주들은 60일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적주가 기관들이 이 실적에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을 분석할 때도 특히 기관의 자금을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 이유를 알았다면 대표적인 실적주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많이 아쉽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삼성전자를 보유하시면서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삼성전자 주가의 반등 시점을 알기 위해서는 예상하기 위해서는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이겠죠. 우리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환율이라든지 거래대금을 보시고 등등을 보시고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하겠지만 삼성전자 실적주를 보실 때는 우리가 기관의 자금 동향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최근 들어서는 기관이 계속해서 이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차트를 보시더라도 제가 60선이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를 이어갈 때는 쭉 60선 위쪽에서 즉 이동평균선 위에 캔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지지선, 상승 추세다라는 거 알 수가 있었는데 60선을 이탈하게 되면서 이 추세 자체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살짝 반등을 하나 60선을 올라오나 했어요. 올라오면서 일시적인 반등을 있었지만 다시 하락 추세로 꺾였습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61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 기관의 수급과 61선이 받쳐주지 않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실적주를 분석을 하실 때는 기관의 수급 그리고 61선에 특히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다음으로 성장주입니다. 성장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에는 오히려 실적이 저조하지만 성장,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라는 거겠죠.
뛰어난 미래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의미를 하고요.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제약 바이오들, 바이오주들이겠죠. 바이오주들의 실적을 보시면 대부분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눈에 띄었던 바이오주 하나 있는데 바로 HLB 그룹주였죠. HLB 같은 경우는 대형주긴 하지만 시가총액도 큰 기업이긴 하지만 실적을 보시면 빨갛게 재무제표에 적자가 가득한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가총액도 크고 잘 움직이는 모습 볼 수 있는데 바로 미래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뭐 팔 약이 없어서 뭐 적자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지만 미래 약 하나만 개발을 하면 약 하나만 이 임상 3상을 완료하게 되면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 미래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당장은 재무가 나쁘더라도 성장 모멘텀이 있다면 매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적자가 있으니까 매매 안 할래요? 아, 성장주? 적자네? 아니죠.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미래 기술력이 충분한지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셔야 하겠고요. 추후에 지금 당장의 매출이 없지만 추후에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는 그런 기업을 의미를 하겠죠. 기업이 안정적으로 지금 매출이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자금 유입 환경, 말을 예쁘게 적어서 자금 유입 환경이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빚을 내더라도 지금 돈이 없으니까 좀 어디서 끌어올 필요가 있겠죠. 빚을 낼 수 있는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금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대출 이자 갚기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장주들은 대표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출에 대한 이 빚에 대한 이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업종이 많기 때문에 성장주가 금리 인상기에는 좋지 않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통화 팽창 시기에 위축되는 시기가 아니라 금리 인상 시기가 아니라 유동성이 풍부하고 금리가 비교적 낮은 그런 시기에 성장주가 긍정적이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금융 환경, 우리가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는 비교적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환율이라든지 금리와 같은 금융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거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성장주 중에 또 하나죠. 게임 중에서 위메이드 차트를 제가 가지고 왔고요. 위메이드 실적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뭐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매출액은 꾸준히 나고 있지만 어딘가에서 돈이 자꾸 나간다는 거겠죠. 적자가 지속되는 모습들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차트를 보시면 과거의 주가가 아주 잘 올랐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시장이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섹터, 대부분의 종목이 빠진 것도 맞지만 특히나 이런 게임주들, 성장주들, 뭐 메타버스 등등등 이런 성장주에 속해 있는 섹터들이 더 크게 좀 하락을 이어가면서 다소 아쉬운 과거에는 미래 성장성, 미래지향적인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했지만 물론 개별적인 이슈도 있었겠죠. 하지만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니까 다른 섹터들보다도 앞서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우려감이 반영된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마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테마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게 또 테마주기도 하죠. 왜냐하면 복잡한 기업 분석이 필요가 없어요. 기업 분석을 실적주나 성장주에 비해서 하지 않아도 사실은 괜찮다고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비교적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자, 기업 분석을 하지 않아도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인기가 높고요. 대신에 그만큼 기업 분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스크도 높아진다라는 거 같이 체크를 하셔야 하겠고요. 테마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슈와 일정입니다. 그 종목에 대한 어떤 한순간의 기대감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훅 올라가는 게 테마주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적 기업 분석은 덜하지만 이슈 일정은 체크를 해야 한다는 거고요. 테마주 매매를 위해서는 장중에 들어오는 대량 수급,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보다도 이 테마주를 움직이는 거는 딱히 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당일
큰 수급이, 대량 수급이 들어온다면 얼마든지 변동성을 키우면서 상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량 수급에 집중을 하셔야 하겠고요. 자, 요즘 같은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죠. 특히 약세장에서 오히려 실적주나 성장주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시가총액이 적고 약간은 이제 적자도 많은 그런 흔히 말해서 좋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더 약세장에서는 주목받는 경향도 있다라는 거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 테마주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번에 최근에 태풍 힌남노가 오게 되면서 굉장히 또 안타까운 그런 기사들도 많이 봤는데 태풍이라는 정해진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기예보를 통해서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게 뭐 피해가 얼마나 될지, 태풍이 얼마나 강력할지는 사실 와봐야 하는 거지만 이 태풍이 온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힌남노가 오기 전까지는 태풍 관련주들이 쭉 뭐 예를 들어서 폐기물 관련주, 수해 복구 관련주들이 오르는 단기적으로 테마를 형성하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태풍이 지나갔어요. 자, 그날에는 주가가 오히려 살짝 눌리는, 물론 시장의 영향도 있었지만 주가가 빠지는 흐름도 보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마주 매매를 할 때는 재료가,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재료가 완성되기 전에 미련을 버리고 차익 실현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뭐 한국정보통신 어제자의 애플페이, 역시 처음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최근에 계속 나왔던 이슈였는데 애플페이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했고요.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테마주 매매 장중에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고려산업, 한탑이라든지 뭐 이런 식품 관련주들이 올라갔는데 마찬가지로 어제자에 이제 푸틴이 다시 한번 곡물 수출을 제한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뛰었는데 자 이런 이슈 같은 거 또 공부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매일 아침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께 또 제 어플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마찬가지로 함께 공부하실 분들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 휴대폰 카메라로 찍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매매를 하실 때는 시장 트렌드에 맞는 매매를 하셔야 하지만 시장 트렌드에 따라서 실기차이에 대한 중요도를 약간은 다르게 하면서 그 트렌드에 맞는 가장 알맞는 매매를 해야 하지만 종목별로도 이게 과연 실적주인지 성장주인지 아니면 테마주인지를 분류를 하셔가지고 잘 파악을 해야지만 우리가 트렌드에 맞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정말 많은 내용들 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전에 한 번씩 말씀드렸던 명언들입니다. 주식은 도박이 아니지만 기업에 대한 공부 없이 매매를 하게 된다면 도박과 같다. 이 바닥에서 성공하려면 이것만 알면 된다. 누구도 아무것도 모른다. 익숙한 내용들이죠.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한다면 모두가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 앞에도 말씀드렸어요. 대중과 반대로 가자라는 거. 주식은 뚜렷한 주관의 소유자가 승리한다. 그게 맞든지 틀린지는 중요하지 않다. 성공적인 투자자는 100번 중에 51번 이기고 49번은 지더라도 잃더라도 성공적인 투자자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제가 15강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로 정의를 한다면 바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으로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기준과 원칙으로 스스로 주체적으로 시장에서 대응을 한다면 꼭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까지 15강 열심히 달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 강의들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는 첫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